자, 이번에는 나무추리 생각 수학 공삼표본 과정 22번째 제곱근의 값 시간이고 방청객이 자그마치 200명이 모여 있는 이 광경에서 귀한 분들을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자, 첫 번째 이게 제곱근의 값인데 제목이 이게 이제 뭐냐 이거지? 제곱근의 값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제곱근은 이제 근으로 표현되어 있는 제곱근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크기다라고 약속했고 그 크기가 뭔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잘안 잡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리수로 표현돼 이제 소수로 얼마쯤 되는지 정확하게는 안 되거든. 소수가 끝없이 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유리수 표현되는 그런 근사값으로, 근사값은 비슷한 값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루트 1은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뤄봤는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자연수로 치면, 뭐보다 크고, 첫 번째, 뭐보다, 1보다 크고, 또 뭐보다 작다? 아, 자연수요? 잠깐만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루트가 4. 1보다는 크고, 아,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천천히, 천천히.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1은 제곱하면 1이고, 2는 제곱하면 4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1과 2 사이, 2 사이. 나 제곱해서 4. 아, 그렇지, 다시.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얘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1과 2 사이 수는 수라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번. 그 다음에 1점, 4는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 2.4는 제곱하면? 1.4를 제곱하면? 14를 제곱하면 얼마죠? 14를 제곱하면? 14. 14. 14 곱하기 14는 196이야. 외워놔도 되지. 오케이? 1.96이고 1.4를 제곱하면? 1.5는 제곱하면? 2.25거든? 이 수는 1.4와 1.5 사이다. 이렇게 하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찾아 들어가진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가서, 루트 2를, 야!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게 이제, 이거 계산 안 해놨네. 이게 1.414,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나가요.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게 약이란 뜻인데, 루트 2가 소수 셋째짜리까지 나타내면, 약 1.414 정도 된다. 이런 거를 하려는 거지. 근데 이게 수마다 이걸 다 하고 있기가 상당히 힘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누가 해놓은 걸 보는 거야. 계산해놓은 거. 이 계산해놓은 것이 이쪽에 일부만 그려놨는데 이게 제곱근 표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곱근 표는 뭐냐? 제곱근 표는 요 수. 요 아래 건 제곱된 수지. 제곱, 어떤 수가 제곱된 수가 있을 때 그게 뿌리를 계산해 놓은 거라 그러지. 그러면 요 바깥에 이표 보는 방법이 세로수 가로수가 있는데 세로수와 가로수를 결합해서 이 아래에 있는 제곱된 어떤 수를 찾는 거라 그러지. 그래서 요쪽 라인 2.1 요거는 소수 둘째 짜리 수거든. 2.12 이렇게 돼. 요 수는 2.12의 제곱뿌리인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 수는 바깥에 원래 출발은 2.12가 있는 거야. 그거에 제곱근이 1.456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1.456을 제곱하면 약 2.12가 돼요. 표 보는 방법이야. 요거 같으면 2.21의 제곱뿌리인 거지. 그러니까 루트 2.21의 값인 거라. 제곱하면 약 2.21이 돼요. 어떤 수가? 1.487이. 여기 보시면 루트 2는 2.00이라고 할수 있거든? 2.0의 0, 요건 거지. 1.414.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표를 찾아놨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 놨어. 이게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가 표를 만든 거야. 여러 사람이 만든 거야. 그래서 표를 딱 보면 돼. 근데 눈에 잘안 보이네. 어둠속 그런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안 된다. 이게 이제 루트 이렇게 쭉 있는데, 그치? 루트 2.12가 얼마쯤 되느냐? 그럼 계산기 두드릴 거 없이 표를 봐. 2.12, 약 1.456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45를 제곱하면 약 2.12가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또 다른 수를 예를 들어서 루트 2.29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이제 뭐냐, 어떤 수를 제곱하면 2.29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 여기 보면 2.2에 9이지? 2.2에 9 요거지? 약 1.513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게 괴롭히는 거 아니고 도와주는 거거든. 이 제곱근, 어떤 수의 제곱뿌리를 알기 쉽도록 표로 만들어 놨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알기 쉽도록 모든 수를 다 만들 수가 없어. 왜? 수가 무한계거든. 그래서 표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느냐, 1.00부터 해서 99.9까지만 있다 이거지. 그럼 다른 수, 요거가 아닌 어떤 수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거가 이제 표 보는 방법에서 같이 알아놔야 되는 거지. 그건 이제 표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 루트 132라는 값은 132가 없어 표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표와 더불어서 뭘 이용하느냐, 제곱을 이용하는 거야. 제곱. 자, 여기서 132라는 수가 여러 가지로 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100이라는 제곱된 수에다가 표에 있는 1.32라는 수를 이용하는 거야. 132라는 수가 바로 있진 않는데, 1.3이라는 수는 표에 있거든. 하나는 표를 이용하고, 하나는 이 수, 루트 100이라는 건 표가 없어도 가능한 수거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어떻게? 얘가 루트 100 곱하기 루트 1.3이고, 루트 100은 얼마지? 루트 10, 루트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1.32의 이제 제곱근, 1.32의 제곱근이 얼마가 하면 1.14고요. 이것만 알면은 얘가 11.49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방법만 실은 있는 건 아니야. 어떻게도 실은 가능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면, 131을 손수분해 하면 2에 66, 2에 33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3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요것도 제곱 부분이잖아. 떼면 2가 되거든. 그리고 루트 33 있잖아. 그 33도 표에 있는 값이라고. 그래서 표 33의 제곱을 찾아보면 30, 루트 33이 얼마냐? 이게 5.745예요. 5.74. 이걸 곱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5.74 곱하기 1을 하면 2, 5, 10에 1을 나가고 2, 4, 8에 9가 되고 2, 7, 14, 4, 1 올라가고 2, 5, 맞나? 2, 5, 11 이렇게 되지? 11.4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방법도 실은 있어. 그러니까 한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 10이라는 수로 뽑아내면 계산하기가 제일 편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봐봐. 막 버벅거렸지? 2가 나오니까. 근데 10이 딱 나오면 소수점 자리만 조정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특별한 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면 수를 이 제곱하는 부분은 10의 거듭 제곱인 100이나 10을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쓰는 게 보통이라는 거지. 이렇게? 이 방법만 있는 거 아니다. 근데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0.12인데 1보다 작은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1보다 큰 수로 바꿔야 돼. 그런데 수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1.12는 이렇게는 못한다 이거지. 왜? 우리가 0.12를 계산하라 그랬지? 1.12를 계산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 10분의 1.12와 0.12는 같은 거거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도 실은 돼. 이렇게 떼면 루트 10분의 루트 1.12가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뭔가 그러면 얘도 점점점점 나오는 근사값이고 얘도 점점점점점 나오는 근사값이라서 불편하고 부정확해. 이해가 돼? 불편도 하고 부정확하다고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야, 왜 이렇게 하니 힘들게. 머리를 좀 써봐. 어떻게 머리를 써? 얘가 1.12에서 한 번 더 나아가 11.2로 말이야. 그러면 분모를 100으로 맞춰주면 되거든? 오케이? 이게 지금 원래 1분의 0.12일 때 분모분자의 이건 10배를 한 거고 이건 100배를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게 똑같은 수거든 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거는 분모는 루트 100이니까 10으로 쉽게 빠져나오고
분자가 루트 11.2니까 이거는 표를 한번 보면 돼. 루트 11.2가 얼마냐? 안 보이네. 루트 이게 지금 얼마야? 0.11을 갖고 하는 거잖아. 하도 뭐 깨가 있어 하고 잘 안 보인대. 아 이게 잘못됐다. 여기서 다시 11.2가 아니라 0.12니까 얘가 10분으로 하면 1.2가 돼야 되고, 그치? 100분으로 하면 12다. 12. 12. 그게 안 보이더라. 그래서 10분에 루트 12는 3.464야. 3.464. 이렇게 되니까 3.464. 얘가 다시 이제 이것도 간단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 10을 안 쓰면 얘를 똑같이 10으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래서 소수점이 하나 올라가야 돼. 그래서 0.3464가 된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법이, 에? 방법이 다시 보면 이거를 표에 있는 수를 가야 된대. 그거는 1.2도 있고 12도 있단 말이야. 근데 1.2로 가면 분모도 표를 봐야 되고 분자도 표를 봐야 되니까 계산도 어렵고 부정확해.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12로 가면 분모는 쉽게 딱 떨어지니까 하나만 보면 이게 더 편하고 정확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다. 자, 엑스사이즈 이제. 자, 바로 엑스사이즈 들어가면 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3140이다. 그럼 이게 3.14를 하면 이게 1000이 나오게 되고, 31.4를 하면 100이 나오게 되지. 이 두 수 다 표에는 있는 거라고. 3.14를 이용할 수도 있고 31.4를 이용할 수도 있어. 그런데 3.14를 이용하면 이 천이 또 감당이 안 돼. 천이 루트 천이라는 것이 100이 안 되고 10루트 11이 이게 제곱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곱이 아니면 또 100이 아닙니다. 제곱이 아니면 또 거기에 근사값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야. 요거로 가야 되지. 요거로 그거 떼면 루트 31.4 곱하기 10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31.4의 근사값을 본 다음에 10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얘가 이제 얼마인가 하면 5.604야 얘가. 얘가 5.604고 곱하기 10이니까 얘가 56.04가 된다. 이걸 보시면 자 3.14가 있거나 31.4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3.14를 파트너로 만들어주면 이게 10배, 100배를 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는 100분의 1이 있어야 돼. 이해가 돼? 마찬가지로 31.4로 만일에 꽂힌다 라고 하면 이게 10배, 100배, 1000배를 한 거거든. 이게 1000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다시 원래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1000분의 1은 1000과 마찬가지로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편하게 계산을 해서 쓸 수가 없는 거지. 또 뭔가를 해줘야 된다, 더. 근데 100분의 1은 10분의 1이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얘가 10분의 1에 루트 3.14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 10분의 루트 3.14가 얼마인가 하면은 이게 1.77이에요. 1.77. 자, 이거 마무리도 조심해야 돼. 이제 10을 안 쓴단 말이야. 10을 안 쓰는 건 분모에 10을 나눠주는 거야. 분자에도 10을 나눠서 단위가 더 작아져서 한 칸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0.177이가 되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제곱근의 값이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다 돼간다, 이제. 조급해 하지 마, 다 돼가. 두 번째는 뭘 할 건가 하면, 우리가 이제 무리수에, 무리수라는 녀석이 있잖아. 그치? 제곱근, 근으로 표현된 무리수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 이제 뭐 하는 건가? 다시 돌아가서 루트 2가 있는데, 루트 2를 좀 전에 이제 다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때는 얘가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얼마쯤 되는가 좀 상당히 정확하게 내려가 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이게 정확한 게 아닌 거라는 거지. 왜? 끝이 많은데 그냥 자른 거거든? 완벽하게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루트 2라는 수를 둘로 나누는 거야. 하나는 어떻게?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이 얼마쯤 되느냐? 얼마쯤이야? 얼마냐? 정수 부분이 얼마지? 1이지. 1. 정수 부분 1이고,
나머지는 소수 부분인데 이 소수 부분을 얘처럼 점점점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드러낸 게 소수 부분이라는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소수 부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해지는 거야. 표현. 어떻게? 원래 있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나머지가 소수 부분이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루트2라는 것을 완벽하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타낸 그런 꼴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 아, 루트1을 연습을 한 거고, 루트3도 한번 해보자, 루트3. 루트3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지?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1점 얼마 얼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있거든. 정수 부분은 1이 되고, 소수 부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소수 부분은 루트3. 그렇지? 루트3? 이걸 이제 처음에 약간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점점점 많지만, 에라 모르겠다.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만 드러내면, 그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자, 연습 하나 더 해보자고. 6-2부터 3에서 6-2부터 3. 요거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타낼 텐데, 조심해야 되는 건, 뗄셈을 하면 잘 틀려요. 자, 루트 3은 소수로 나타내면 몇 점 몇몇몇을 할 수 있을까? 1점. 1점 땡땡땡이라 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잘해야 돼. 6에서 1점 땡땡땡을 빼면 몇 점 땡땡땡이 될까? 4점 땡땡. 4점 땡땡이 조심해야 됩니다. 6에서 1 빼면 5인데 5에서 더 빼야 되거든? 그래서 5점 얼마 얼마가 아니라 4점 땡땡땡이라는 걸 명심하죠. 물론 이 땡땡땡이 같은 건 아니야. 그냥 소수점 아래 어떤 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정수 부분은 4라는 게 확실하고 그치? 정수 부분이 4가 되면 소수 부분은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된다. 그래서 2 빼기 루트 3. 이게 이제 소수 부분을 표현한 거다. 물론, 반드시 얘는 0과 1 사이의 수야. 0과 1 사이. 누가 보더라도 0과 1 사이의 수로 확인을 해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무리수, 제곱근 어떤 수, 근호로 표현된 수가 있을 때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 테마. 마지막 테마는 식의 값을 구하는 건데. x, 미지수 x가 무리수, 근호로 표현된 무리수일 때, 즉 x가 3 빼기부터 5일 때 이렇게 x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 어떤 식? x제곱 빼기 6x 빼기 6 이게 얼마가 되느냐라는 걸 구하는 거. 이 x가 이렇게 무리수일 때 이 값을 구하겠다.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인데, 이게 이제 후순위라는 거야. 어떻게 바로 대입하는 거지? 어떻게? x 대신에 3 빼기 루트 대입하고, 제곱하고, 빼기 6에 3 빼기 루트 대입하고, 마이너스 6. 이제 계산하는 거지? 자, 풀어볼까요? a 제곱하면 얼마지? 9. 9. 마이너스 2에 비하면? 아니지. 6 루트 b 제곱은? 5. 5가 되고,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8 곱하기 6루트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미지수 부분이 이게 하나, 이게 둘, 이게 셋, 이게 넷이 있다. 이게 있지? 14에서 빼기 4, 빼기 10이 되겠다. 그치? 맞게 계산하는지 잘 봐줘. 그 다음에 빼기 6, 빼기 사라지네. 그치? 그래서 빼기 10이다. 이게 이제 대입해서 구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꼴을 맞춰서 비교한다. 식을 변형해서. 요거, x는 3 빼기 루트 5라는 걸 바꿔서 얘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비슷하게. 얘가 1차이기 때문에 2차로 만들려면 제곱을 해주는데, 제곱할 때 방법이 무리수를 한쪽에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해요. 요 식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여기도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가 같다가 승립하거든? 제곱하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는 얼마가 되죠? 2. 빼기 루트5의 제곱은 5. 5가 된다. 그치? 그때 문자 부분만 남기고 정리하는데 x제곱 빼기 6x가 되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4. 4가 된다. 자, 여기까지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가지고 얘한테 가봐요. 너 어떻게 되니?
항상 이렇게 앞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 똑같거나 요거를 두 배 하거나 그렇게 돼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걸 연습하는 거거든. x가 주어지고 x제곱 2차로 된 식의 값을 구할 때 그냥 대입하기보다는 x를 변형해서 2차로 만들어서 비교해 보라 알겠지. 그럼 x제곱 빼기 유경수가 요만큼인데 얘가 빼기 4니까 이 식의 값은 마이너스. 빼기 4 빼기 6이 돼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이 되죠. 결과는 물론 똑같다 이거지. 오케이? 자,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좋았어. 윤경이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볼게. 자, 마지막으로 분모의 유리화 하나 맛보고 마칠 텐데, 우리가 이전에 했던 분모 유리화나 이런 거 있지, 그치? 루트 3분의 2 같이 분모의 무리수가 하나인 거. 이때는 똑같은 무리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가지고 분모는 3. 3분의 분자는 2루트 3. 어, 그레이트. 엑스는 딱 대단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녀석으로 진화할 건가 하면 2 빼기 루트 3분의 2와 같은 이런 걸 유리할 텐데, 자, 이때 얘를 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것만 따라서 보면 2 빼기 루트 3인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뭔가를 곱해가지고 무리수를 그러니까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곱해주면 될까 생각해 보는데 1번 2 빼기 루트 3 똑같은 걸 곱해줍니다. 2번 2 더하기 루트 3 부가 반대인 걸 곱해줍니다. 뭘 곱해줄까요? 2번 친절하십니다. 좋습니다. 근데 1번은 왜 안 되는가 한번 해봅시다. 1번은 1번을 곱해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2 빼기 루트 3이 제곱이 되거든. 이걸 제곱을 하면 a제곱은 4가 되고 b제곱은 3이 되지만 2ab라는 게 생겨서 얘가 루트를 똑같게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제곱을 해주면 똑같은 걸 곱해주면 분모의 유리화가 되는 게 아니라 식만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요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딱 같이 곱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곱하는 건 살아있어요. 이쪽도 부호가 반대인 것도 자기를 곱하는 건 살아있는데 서로 다른 수를 곱할 때는 얘는 마이너스 1루트 3, 얘는 플러스 1루트 3이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 같은 걸 곱하는 것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식에다가 분모 분자에 2 더하기 루트 3, 여기에도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제곱 빼기 B제곱만 살아남게 되지. A제곱이 4가 되고 B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 전개하면 4 더하기 2루트 3인데 분모가 1이니까 분자만 살아남아서 4 더하기 2루트 3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런 값들이 주어졌을 때 분모에 오, 루트 빼기 3이다. 뭘 곱해줘야지 유리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저게 분모예요? 이게 분모입니다. 내가 분모일 때 얼마를 곱해줄까? 분모 문제에 루트 플러스 3. 플러스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또 만일에 2 더하기 루트 3이 있다. 분모에 얼마를 곱해준다고? 2 마이너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줘야 되고 하나 더 3 빼기 2 루트가 있다. 그럼 얼마를 곱해준다고? 3 플러스 2 루트. 분모 문제에 3 플러스 2 루트 1을 곱해서 분모를 유리할 수 있다.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매우 땡큐 하고요. 오늘은 제곱근의 값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제곱근의 값, 그리고 그 분모 유리와 이렇게 한두 가지 문제를 간단히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보이! 여기까지.